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시간을 건너는 집이라는 김아연 작가님의 소설입니다. 그럼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책은 소설책이고요. 주인공은 4명의 중고등학생들이 나와요. 한 명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중학생 여자아이. 그리고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방치를 당하고 그렇게 학대를 당해서 마음이 다소 삐뚤어진 중학생 남자아이. 그리고 엄마가 암에 걸려서 어떻게든 엄마를 지키고 싶어하는 여고생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는, 되게 해맑아 보이는 남고생 한 명이 나옵니다. 얘들 4명은 우연인지 필연인지 하얀 운동화를 선물 받고 신비한 집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 집은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중 하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연말까지 너희들이 일주일에 3번 이곳에 온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말해요. 그들에겐 기회죠. 왕따를 당하고 있고 내가 힘들고 부모님이 아프고 그런 상황들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 이 책은 그런 상황 속에 놓인 그 청소년들의 마음의 고통을, 마음속의 고통을 정말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청소년들이 어우러져서 멋진 케미를 냅니다. 보면서 재밌다, 자연스럽다, 정말 있을 것 같은 일이다, 상황만 빼고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일단 소설이라는 건 재미있어야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재밌고 뭐랄까 유익하고 감동까지 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 아마 읽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책을 한 3시간? 3시간도 안 돼서 다 읽어버린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한 번에 다 읽은 책은 드문데 굉장히 가독성이 좋아서 훅훅 읽어버렸습니다. 네. 아마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책이 2022년 안산의 책으로 선정된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이 책의 앞부분 읽어드릴게요. 재밌습니다. 김아연 작가님의 장편소설 시간을 건너는 집. 프롤로그. 남자는 파란색 대문을 유심히 바라보다 안으로 들어갔다. 마당에서 남자를 기다리던 할머니가 물었다. 아, 잘 보여? 여부가 있겠습니까? 성북동까지 테스트 완료. 남자가 장난스럽게 휘파람을 불었다. 할머니는 그제야 마음이 놓인다는 듯 빨간 우체통에 쌓인 먼지를 걸레로 힘차게 닦았다. 아휴, 이제 얼추 끝난 건가? 네, 새 책들이랑 게임기도 사다 놨고 DVD도 최신용으로 싹 갈아놨고 음식도 뭐 오케이. 다 된 것 같아요. 아, 이번에는 진짜 어떤 손님들이 올지 긴장이 되네요. 남자는 낄낄거리면서 앙상한 두 손을 마주 비볐다. 할머니는 가늘게 뜬 눈으로 높은 담장을 올려다봤다. 아, 이번에는 생각보다 빨리 열렸어. 저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아, 힘든 아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겠지. 할머니는 남자의 옷차림을 보고 혀를 찼다. 아이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경망스러운 그 옷은 바뀔 생각을 안 하네.
또 타박이시네. 나이 들었다고 이런 모습 못 입는다는 법은 없어요. 제가 누님보다 10년은 더 젊어 보이는 건 다 이런 센스 있는 의상 덕분이라고요. 할머니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그래. 뜻하기 전에 얼른 그 운동 하나 벗어. 남자는 할머니를 향해 한쪽 팔을 점잖게 내밀었다. 들어가서 와인이나 한잔하시죠. 시간을 건너는 집, 8월. 선미는 신발장에 든 하얀 운동화를 바라보았다. 운동화는 이틀 전부터 선미의 눈높이에 정확히 일치하는 칸에 놓여 있었다. 아빠에게 운동화에 대해 물어본다는 걸 오늘도 잊어버렸다. 다음 달이면 선미의 생일이다. 아빠가 미리 준비한 생일 선물이거나 계약 축하 선물일 것이다. 운동화는 하얀 가피에 하얀 끈, 심지어 밑창까지 하얀색이었다. 상표도 발 사이즈 표시도 없다. 선미는 운동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엄마를 보러 지겹게 드나드는 병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틀 전 선미는 새 운동화를 꺼냈다가 신발장에 도로 집어넣었다. 그리고 언제 빨았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 때 묻은 운동화를 신고 학원에 갔다. 하지만 오늘은 새 운동화를 신어보기로 했다. 선미는 하얀 운동화를 꺼내 현관 바닥에 내려놓았다. 2학기가 시작되는 첫날이다. 낡은 운동화보단 새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가고 싶다. 유명한 상표면 더 좋았겠지만 이 운동화도 어쩐지 싸구려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선미는 운동화를 신고 제자리 걸음을 걸었다. 발에 딱 맞는다. 뒤꿈치 부분이 까슬하지도 않다. 치, 상자에라도 좀 담아주지. 선물을 이렇게 주는 사람이 어딨어? 하지만 선미도 알고 있다. 아빠한테는 지금 운동화를 예쁘게 포장할 여유 따위는 없다는 것을. 마을버스에서 내리자 더운 바람이 얼굴에 불어닥쳤다. 승객들로 가득 찬 버스 안에서 발을 밟히지 않으려고 가진 애를 썼다. 신발장에 아무렇게나 집어넣었을 때가 무색하리만큼 지금은 운동화를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 오른쪽 길 모퉁이를 돌자 쭉 뻗은 길이 보였다. 길 양옆에는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고급스러운 주택들이 띄엄띄엄 늘어서 있었다. 이 길을 따라 10분 정도 걸으면 가원 여자고등학교 후문이 나온다. 선미는 엄마 생각을 억지로 떨쳐버리며 씩씩하게 걸음을 옮겼다. 발이 어찌나 편한지 집에 있는 낡은 운동화는 당장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운동화를 내려다보며 걷던 선미는 길에서 있던 할머니와 부딪힐 뻔했다. 선미는 놀라서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반가워요, 학생. 선택받은 걸 축하해요. 잠깐 들어왔다 갈래요? 벌써 한 친구가 와 있는데. 선미는 할머니 등 뒤에 선 파란색 대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담장이 얼마나 높은지 안에 있는 저택은 2층만 간신히 보였다. 이상하게도 창문이 하나도 없었다. 담장은 흔히 볼 수 있는 자주색 벽돌을 쌓아서 만들었다. 매끈한 회색 시멘트나 고급스러운 황토색 벽돌로 만든 다른 저택들의 담장에 비하면 훨씬 소박한 분위기다. 5달 동안 똑같은 길을 다녔는데 이런 집을 본 기억은 없다. 뭔가 깨름칙하다.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학생이 맞아요. 그 운동화를 신었잖아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걸 보니 치매에 걸린 노인 같았다. 하지만 그렇게 단정짓기에는 할머니의 외모가 너무나 단정했다. 얼굴 곳곳에 팬 주름은 미소 띤 인매와 어우러져 온화한 분위기를 풍겼고 새하얀 머리는 깔끔하게 틀어 올려져 있었다. 베이지색 민소매 원피스에 걸친 하얀 가디건은 할머니의 마른 몸에 멋스럽게 어울렸다. 선미는 또박또박 말했다. 이 운동화는요, 저희 아빠가 사주신 거예요. 할머니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갸웃했다. 과연 그럴까?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모두 네 명의 친구들이 그 운동화를 갖게 됐어요. 이 집은 그 운동화를 신은 친구들에게만 보입니다. 넷이 다 모여야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지만 잠깐만 들어왔다 가요. 함께 지낼 친구와 인사라도 나누면 좋으니까. 한여름의 따가운 햇볕이 선미의 눈을 찔렀다. 짜증이 확 하고 솟구쳤다. 잘 차려입었다고 해서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는 보장은 없다. 할머니는 선미의 마음을 알아챈 것 같았다. 겁내지 말아요, 학생. 나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 신발을 가진 친구는 엄청난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선미는 황급히 걸음을 옮겼다. 할머니가 뒤에서 발을 잡는 바람에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이번 주 금요일 5시에 꼭 이 집에 들러요. 제발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기회요? 할머니는 선미를 간절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너희 엄마를 살릴 수 있는 기회. 선미는 할머니의 팔을 뿌리치고 쭉 뻗은 길을 달렸다. 흉내 도착하자마자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신발장에 있던 그 하얀 운동화, 그거 아빠가 내 생일 선물로 사온 거지? 그렇지? 무슨 운동화? 네 생일 다음 달이잖아. 운동화 받고 싶니? 아빠의 목소리는 피곤으로 착 가라앉아 있었다. 아니, 그저껜가 신발장을 열었는데 새 운동화가 있더라고. 난 당연히 아빠가 사온 줄 알았지. 아니야? 글쎄. 선미는 얼굴을 찡그렸다. 운동화를 내려다보던 할머니의 미소 띈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아닌데. 이모님이 사오셨나? 그 아줌마가? 아빠, 지금 장난해? 끊을게. 살림을 도와주는 아주머니는 맡은 일은 빈틈없이 해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 엄마가 병원에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엄마는 좀 어떠시냐고 지나가는 말로도 묻는 법이 없었다. 그런 쌀쌀맞은 아주머니가 선미의 운동화를 사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선미는 하얀 운동화를 당장 벗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집에 갈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같은 신발을 신고 있어야 했다.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선미는 마을버스를 타기 위해 똑같은 길을 걸었다. 그 집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저렇게 새파란색의 대문을 오늘 처음 보았다는 게 다시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할머니는 이 운동화를 신은 아이에게만 이 집이 보인다고 말했다. 어이없는 소리였지만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선미가 오늘 이 집을 처음 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다. 너희 엄마를 살릴 수 있는 기회.
엄마가 아프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다. 만약 엄마가 건강했다면 순미는 그 말을 듣고 엄마가 사고라도 당한다는 뜻인가 겁먹었을 거다. 정신나간 노인의 말을 진작에 곱씹는 건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이 집도 당연히 이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다른 주택들에 비해 허름해서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편해졌다. 선미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하얀 운동화는 선미의 두 발을 줄곧 편안하게 감싸주었다. 어? 진짜 왔네?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강민이 자영의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반갑게 말했다. 아, 저도요. 고등학생이니까 바쁠 것 같아서. 맞아. 엄청 바쁘긴 하지.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바로 학원으로 가야 돼. 9시까지 학원 수업. 끝나고 11시까지는 과외. 내년에 고3이 되면 더 정신없겠지? 자영이 놀란 듯 입을 벌리자 강민이 멋쩍게 웃었다. 너는? 몇 시까지 학원에 가? 저는 학원 안 다니는데. 이번에는 강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아, 그냥요. 인간 같은 거 들으면서 집에서 해보려고요. 뭐, 그것도 괜찮지. 중학교 2학년이랬지? 집에서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학원으로 가. 선행 안 해놓으면 정말 나중에 따라잡기가 힘들거든. 자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넓은 거실에 둘만 있으려니 어색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남자 고등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는 건 처음인데다가 보기 드물게 잘생긴 얼굴이라 더욱 주눅이 들었다. 아, 맞다. 오늘 아침에 말이야. 네가 나가고 10분 정도 지났나? 새로운 멤버가 나타났어. 여자애인데 집 앞에서 할머니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도망쳤대. 도망쳤다고요? 그래, 사실 뭐 걔가 정상인 거지.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집에 덥석 들어온 우리가 이상한 거야. 할머니가 이번 주 금요일 5시에 오라고 했다는데 걱정이야. 네 명이 다 모여야 우리를 이 집에 부른 이유를 말해준다는데. 의심하는 게 당연해요, 정말. 그런데 오빠는 이 운동화 어디에서 샀어요? 응? 이거? 친구들이랑 강남역에서. 운동화 뭐 많이 파는 대형 체인점 있잖아? 거기서. 모양은 심플해서 마음에 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상표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망설이다가 일단 신어봤는데 사이즈도 딱 맞고 진짜 편하더라고. 점원도 내가 신은 게 마지막 남은 한 켤레라고 말해서 그냥 질러버렸지 뭐야. 너는? 엄마가요. 계약 날 신고 가라고. 어디서 샀는지는 안 물어봤어요. 그렇구나. 현관에 우리 신발 놓인 거 보니까 그 커플 운동화겠다. 강민이 웃음을 터뜨렸다. 가만히 있어도 웃는 얼굴인데 입까지 드러내며 활짝 웃자 주변까지 환해지는 느낌이다. 자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랫 입술만 잘근잘근 깨물었다. 저 신발을 가진 아이가 모두 4명이랬잖아. 우리 말고 나머지 2명 중 한 명은 아침에 도망친 여자일 테고 나머지 한 명은 누굴까? 진짜 빨리 다 모이면 좋겠다. 무슨 기회를 준다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말이야. 오빠는 그 할머니 말 믿어요? 운동화를 신은 사람한테만 이 집이 보인다는 그 말을?
너는 안 믿어? 그게 도무지 말이 안 되니까. 그 할머니 말 진짜야. 아까 내가 여기 오는 길에 다른 운동화를 신어봤어. 하얀 운동화는 손에 들고 말이야. 체육 시간에만 신는 운동화가 사물함에 있거든. 그랬더니 아침에는 분명히 있었던 집이 진짜 안 보이는 거야. 와, 진짜 얼마나 놀랐던지. 그래서 얼른 하얀 운동화로 갈아 신었지. 그러면 이 집이 짠하고 나타날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다시 학교로 갔다가 이쪽으로 걸어 내려왔어. 그랬더니요? 아침처럼 집이 보였지. 신기하지? 거실이 꽤 더웠는데도 자양의 팔뚝에 소름이 돋았다. 놀랐구나. 에, 할머니의 말이 진짜일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도 안 해봤어요. 제가 여기 다시 온 건 아침에 헤어질 때 오빠가 학교 끝나고도 시간이 되면 오라고 해서. 그래서 혹시 여기 흉가 같은 건 아닐까요? 그 할머니 사람 맞아요? 강민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가? 우리가 신은 이 운동화는 저주받은 운동화고? 자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이 자영에게 얼굴을 확 들이밀었다. 나도 사람인 줄 알았지. 자영이 비명을 지르자 강민이 신나게 웃어댔다. 미안, 미안, 장난이야. 대문 앞에서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는 나도 당최 뭔 소린가 싶었어. 그때만 해도 그런 말 안 믿었다고. 근데 할머니 인상도 좋으시고 이 집도 왠지 낯이 익어서 뭐 별일이 있겠나 싶었어. 시간도 남았는데 잠깐 들어가다 나오자 그랬지. 뭐 다른 운동화를 신고 테스트해본 건 순전히 재미삼아였는데, 와, 이 집이 안 보였을 땐 나도 진짜 식겁했어. 이 집이 낯이 익어요? 우리 외할머니 집이 딱 이런 주택이었거든. 저렇게 높은 담장은 없었지만. 강민은 이 집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자영은 강민을 흘금거렸다. 새하얀 피부에 살짝 처진 눈, 웃음 띈 인매, 할머니의 손자라고 해도 믿을 만큼 둘 다 다정한 분위기를 풍긴다. 아침에 왔다던 여자의 말이에요. 혹시 우리 중학교에 다닐까요? 글쎄, 할머니 말로는 아주 똑 부러져 보인다고 하더라. 조금 센 스타일인가 봐. 강민이 자영의 겁먹은 얼굴을 보고 웃었다. 뭐야, 일진이라도 나타날까 봐 걱정돼? 야, 마음 푹 놔. 혹시 그렇다고 해도 이 집에서는 어림도 없어. 자기가 집주인이라도 되는 양 씩씩하게 말하는 강민을 보고 자영은 자기도 모르게 살짝 웃었다. 배 안 고프니? 아침에 할머니가 부엌에 있는 건 뭐든지 먹어도 된다는데. 강민은 재영이 대답도 듣지 않고 부엌으로 걸어갔다. 그러더니 고개를 돌리고 따라오는 손짓을 보냈다. 우와, 재영아, 여기 좀 봐. 재영은 강민과 함께 냉장고를 들여다봤다. 밑반찬이 담긴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들이 차곡차곡 쌓여있었다. 냄비 뚜껑을 열자 두부가 떠있는 된장국이 보였다. 냉동고에는 피자, 만두, 아이스크림 같은 냉동식품이 가득했다. 할머니도 안 계신데 진짜 먹어도 될까요? 아, 괜찮다니까. 할머니는 아침에만 계신댔어. 자, 여기도 뭔가 있을 텐데. 강민이 냉장고 옆에 있는 원목 수납장을 열었다.
온갖 종류의 라면, 과자, 시리얼 따위가 들어있었다. 우와, 여기 짱인데? 야, 일단 흉가가 아닌 건 분명해졌네. 마트처럼 먹을 게 많은 흉가 봤어? 재영아, 우리 피자 먹자. 강민은 냉동피자를 상자에서 꺼낸 뒤 비닐을 벗기고 전자레인지에 올렸다. 그러고는 싱크대 위에 달린 수납장에서 그릇을 꺼내고 서랍에서는 포크와 나이프를 찾아냈다. 재영은 그런 강민을 멍하니 바라봤다. 오빠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런가? 부엌이야 뭐 집집마다 비슷하잖아. 강민과 자영은 식탁에 마주보고 앉았다. 하얀 운동화를 신어야만 보인다는 이 기묘한 집보다 아침에 도망쳤다는 여자아이가 자영을 더욱 불안하게 했다. 분명히 자신과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일 것이다. 혹시 2학년이라면 자영에 대해 알지도 모른다. 혹여나 같은 반 아이이기라도 하면 정말 끝장이다. 먹음직스러운 피자를 보고 재앙은 자기도 모르게 포크를 집어들었다. 점심을 다 토해버렸으니 그럴만도 했다. 재앙은 오늘도 1학기 때처럼 혼자 급식을 먹고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분홍색 상자가 놓여있었다. 창가 쪽에서 종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따! 야따는 야왕따의 줄임말로 2학년 3반 박지영의 별명이었다. 야, 기약 선물이야. 열어봐. 끼리끼리 앉아서 떠들던 아이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아이들의 눈빛에는 상자에 대한 호기심과 자신이 야따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재영을 안쓰러워하는 아이도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새로운 야따가 되기 싫다면 그런 마음은 깊숙이 감춰두어야 했다. 중훈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차갑게 꽂혔다. 야, 선물인데 왜 꾸물거려? 열어보라고. 종은 옆에서 있던 세은이 자영에게 걸어왔다. 세은이 자영의 어깨에 손을 얹고 활짝 웃었다. 세은의 윗니에선 철사처럼 생긴 교정기가 반짝였다. 자영아, 쫄지 말고 열어봐. 알았지? 상자를 열지 않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다. 무엇이 들어있든 빨리 이 시간을 넘겨버리는 편이 나았다. 재영은 상자 뚜껑을 살며시 들어 올렸다. 누군가 쓰고 버린 생리대. 재영은 고개를 돌리고 점심에 먹은 것을 모두 토했다. 옆에서 있던 세은의 운동화에까지 토사물이 튀었다. 세은이 비명을 지르며 재영의 뒤통수를 후려쳤다. 야, 나한테 토하고 난리야. 자영은 세은을 밀치고 화장실로 달려갔다. 변기 뚜껑을 열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속을 개어낸 다음 비틀거리며 세면대 위에 섰다. 입을 헹구고 얼굴을 씻는 동안 반장과 부반장이 나타났다. 부반장은 찡그린 얼굴로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반장이 말했다. 아, 우리가 치웠으니까 얼른 들어가. 5분 있다 수업 시작이야. 부반장은 한숨을 쉬며 쓰레기통에 비닐봉지를 던졌다. 그러고는 답답해 죽겠다는 투로 말했다. 야, 너 그냥 자퇴해버리면 안 돼?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아? 자영아, 괜찮아? 왜 안 먹어? 강민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재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 천천히 먹을게요. 학교에 가기 전이면 언제나 속이 메스껍거나 배가 아팠다. 개학날인 오늘 아침에는 더욱 심했다.
화장실에 드나든 뒤에야 간신히 집을 나섰다. 평소보다 늦게 왔는데도 똑같은 교복을 입은 아이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싫은 곳이 학교였지만 자영은 날마다 제일 먼저 교실에 도착했다. 자신이 들어오는 모습을 힐끔거리는 아이들의 시선과 갑자기 싸늘해지는 분위기를 견디는 것보다 한 시간 일찍 일어나는 일이 훨씬 쉬웠다. 오늘도 학교에 가까이 갈수록 또다시 배가 아팠다. 그러다 파란 대문 앞에 서 있던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장을 멈춰 세우더니 이 집이 같은 운동화를 신은 네 명의 아이들에게만, 그들에게만 모인다면서 잠깐 들어왔다 가라고 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로 들어갔을 리가 없다. 처음 보는 사람을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건 유치원생들도 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을 만큼 배가 아파진 자영은 화장실만 쓰겠다고 했고 할머니는 흔쾌히 그러라고 했다. 자영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거실에는 강민이 있었다. 오랜 친구라도 되는 것처럼 강민은 자영에게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먼저 말을 걸어주는 사람을 만난 건 정말 오래간만의 일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언제 뒤바뀔지 모른다. 자신을 아는 여자애가 나타난다면. 어? 네가 세 번째 멤버구나? 아이가 강민을 보고 멈칫했다. 눈을 찌를 만큼 긴 앞머리 밑에서 작은 눈동자가 매섭게 반짝였다. 아이는 옷깃만 검은색인 하얀 셔츠를 입고 오른손을 검은색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딱 붙는 교복 때문에 아이의 좁은 어깨와 여인 몸이 도드라져 보였다. 강민이 반갑게 말했다. 어? 너도 처음 보는 교복 입었네? 중학생이지? 어느 학교 다녀? 아이의 날카로운 눈빛이 집안을 훑었다. 할머니가 말했다. 어, 강민아, 나는 선미를 기다려야 해서 이따 다시 들어오마. 네, 할머니.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아이는 현관에 선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강민이 멋쩍게 웃었다. 네, 소개부터 할까? 나는 김강민, 효문고등학교 2학년이야. 이 집에 두 번째로 들어왔지. 여기 박재영이라는 친구가 중학교 2학년 여자애인데 얘가 첫 번째로 들어왔어. 그리고 네가 세 번째야. 여자애가 한 명 더 와야 되는데 의심이 엄청 많은지 문 앞에서 도망친 뒤로는 올 생각을 안 하네. 오늘이 벌써 수요일이니까 꼭 왔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하얀 운동화를 벗고 안으로 들어왔다. 강민은 잽싸게 아이의 발 앞에 슬리퍼를 놓아주었다. 아이는 슬리퍼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거실 쪽으로 걸어갔다. 2층으로 이어진 계단을 흘깃 바라보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강민은 아이의 맞은편에 앉았다. 몇 시까지 학교에 가? 아직 8시니까 좀 더 있어도 되지? 나는 8시 20분까지는 교실에 들어가야 돼서 10분만 있다 갈 거야. 아무런 반응이 없다. 아이는 퉁명스러운 얼굴로 꺼진 텔레비전 화면만 노려봤다. 강민은 아이의 청각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시 입을 열었을 땐 일부러 또박또박 말했다. 저기 할머니한테 설명 들었지? 네 명의 멤버가 하얀 운동화를 신었고 이 집은... 아 진짜 말 더럽게 맞네. 강민이 피식 웃자 아이가 강민을 매섭게 쳐다봤다. 왜 웃어? 미안, 아무것도 아니야. 어쨌든 만나서 진짜 반갑다. 자영과 할머니가 거실로 들어왔다. 자영은 새로운 아이를 보고 놀란 눈치였다. 할머니가 말했다.
자영이도 이수랑 인사해라. 오늘은 마음을 열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할머니는 자영이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다시 밖으로 나아갔다. 강민이 말했다. 내 옆에 앉아, 자영아. 야, 세 번째면 뭐? 너 이름이 이수구나? 성은 뭐야? 중학교 몇 학년? 아, 알아서 뭐하게. 겁나 귀찮게 하시네. 이수의 싸늘한 말투에 자영은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듯 했지만 강민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다. 오케이. 더 안 물어볼게. 이 친구는 박자영이란 친구야. 중학교 2학년이고. 아니, 아까 말했잖아. 이수는 짜증이 나 죽을 지경이었다. 어제 아침 이수의 엄마는 하얀 운동화를 내밀며 사모님이 특별히 주신 돈으로 샀다고 말했다. 자기보다 15살이나 어린 여자한테 사모님이라니. 하여튼 존심도 없는 여자다. 엄마는 이수가 운동화를 신는 모습을 흡족하게 바라보며 겨울에 사모님 가족을 따라 괌에 갈지도 모른다고 했다. 괌?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다. 엄마가 괌에 가든 북한에 가든 이수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그저 그 부잣집에 가서 돌보는 재수 없는 아기가 얼마나 착하고 그리고 귀여운지 모른다는 그 헛소리만 안 해주길 바랬다. 제 새끼는 버리고 튀었던 주제에 유명한 상표는 아니었지만, 아니 상표가 아예 없었지만 운동화는 꽤 편했다. 흰 셔츠에 까만 옷깃이 달린, 다른 학교 아이들이 까칠하고 놀리는 어이없는 디자인의 교복을 입고 이수는 허름한 골목을 빠져나왔다. 이수가 다니는 중학교는 경사진 길의 맨 꼭대기에 있었다. 이수는 속으로 온갖 욕을 내뱉으며 벽에 금이 쩍쩍한 연립주택들을 지나쳤다. 이 더위에 가디건까지 껴입은 할머니가 오르막길 중턱에서 이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수는 뒤를 흘게 쳐다보았다. 까치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오만상을 찌푸린 채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었다. 할머니는 이수가 가까이 오자 고개를 끄덕였다. 어서 와라. 기다리고 있었어. 할머니는 이수의 하얀 운동화를 보더니 그 운동화를 신은 아이한테만 어떤 집이 보인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다. 더위라도 먹었나? 네 아버지 일을 알고 있어. 그래서 선택받은 게 아닌가 싶구나. 내키지 않으면 오늘은 들어오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이번 주 금요일 5시에는 꼭 와주겠니? 너에게 기회를 주고 싶구나. 신종 유괴수법인가? 부모를 들먹여서 아이를 꾀하는? 생전 처음 보는 할머니가 아빠를 알 리가 없다. 이수는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늘 넣고 다니는 주머니 칼을 꼭 쥐었다. 손잡이가 땀으로 미끌거렸다. 이수는 고개를 들어 긴 머리를 옆으로 넘겼다. 아, 할머니, 여시나 먹으세요. 이수는 할머니를 지나쳤고 금세 그 일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도 할머니는 오르막길 한가운데서 이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짜증이 울컥 솟아올랐다. 오늘도 헛소리를 짓거려만 봐. 가만 안 둘 테니까. 이수야, 오늘은 잠깐 들어왔다 갈래? 이수는 눈을 부릅떴다. 할머니 누구야?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네가 네 명의 아이들 중 하나라고 말했잖니. 넌 선택받은 아이란다. 이 집은 그 운동화를 신은 아이들에게만 보여.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내가 어떤 놈인지 알면 저런 헛소리를 짓거리지는 못할 텐데. 좋아. 좋다고. 할머니 그렇게 소원이라면 내가 들어줄게.
이수는 집이 비어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정신 나간 노인이 혼자 사는 그런 집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곱상한 얼굴에 키가 훌쩍 큰 고등학생이 나타나더니 멘붕아 어쩌니 저쩌니 하는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잠시 뒤에는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인 여자아이까지 들어왔다. 이수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혼란스러웠다. 예수야? 그래도 나랑 자영이가 먼저 왔는데 뭐 궁금한 거 없어? 이수는 강민의 멀끔한 얼굴을 노려봤다. 아이씨, 여기 도대체 뭐 하는데야? 선미야, 빨리 병원으로 와. 엄마가 보낸 카톡을 보자마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선미는 교무실로 달려가 담임선생님을 찾았다. 선생님,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엄마가 안 좋으신가 봐요. 그래, 얼른 택시 타고 가보렴. 택시비는 있니? 선생님은 이미 선미의 집안 사정을 알고 있었다.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서 가. 어떻게 됐는지 선생님에게 알려주고. 선미는 교실로 돌아가 필통과 공책 따위를 가방에 닥치는 대로 쓸어 넣었다. 몇몇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선미를 쳐다봤지만 굳이 말을 걸진 않았다. 택시를 타려면 버스 정류장이 있는 큰 길까지 가야 했다. 오후 3시 주택가는 한산했다. 선미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정류장 쪽으로 뛰었다. 하얀 운동화는 할머니를 처음 만났던 월요일 이후로 신지 않았다. 파란 대문의 2층 집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이 집은 그 운동화를 신은 친구들에게만 보인답니다. 하얀 운동화를 신으면 집이 다시 나타나는지 시험해 볼까도 생각해봤다. 그랬다가 집이 진짜로 보인다면?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타나 내 손목을 덥석 잡기라도 한다면? 선미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누가 그런 얘기를 믿어주겠는가? 아, 서울대 병원으로 가주세요. 선미는 택시 안에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의 중인지 받지 않는다. 아빠, 엄마가 많이 안 좋나 봐. 지금 병원 가는 중이야. 아빠에게 카톡을 남긴 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 신호가 가더니 드디어 전화를 받았다. 네, 여보세요? 엄마! 대답 대신 귀에 익은 소리가 들렸다. 통증을 참을 수 없어서 터져 나오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신음. 엄마, 많이 아파? 나 지금 병원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여길 왜 와? 그 짧은 말을 하는데도 엄마는 숨을 헐떡였다. 아까 엄마가 빨리 오라고 턱했잖아. 내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택시 탔으니까 10분 정도면 도착해. 오지 마. 전화가 끊어졌다. 백미러로 자신을 흘끔거리는 택시기사의 시선이 느껴졌다. 벨소리가 울렸다. 아빠다. 선미야, 무슨 일이야? 학교에 있는데 엄마가 빨리 오라고 카톡을 보냈어. 조퇴하고 택시 탔는데 또 갑자기 오지 말래. 목소리 들으니까 통증이 심한 것 같아. 정신이 없는 모양이다. 어디쯤 왔니? 대학로. 기사 아저씨한테 차 돌려달라고 해서 학교든 집이든 돌아가. 아빠가 간병인 아주머니랑 통화해 볼게. 오늘 병원 들릴 거야? 그래야지. 퇴근하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주에도
학원에서 엄마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지만 엄마는 기억하지 못했다. 항암제의 독성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누가 분명히 말해주면 좋겠다. 기사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저기 학생, 병원 쪽으로 가는 거 맞아? 설거지를 하던 아주머니가 선미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일찍 왔네? 에, 그렇게 됐어요. 선미는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하얀 운동화를 보고 숨을 멈췄다. 제가 쓰레기통에 넣어놨는데 왜 꺼내셨어요? 너무 새 거라서. 정말 버리는 거야? 대답이 없자 아주머니가 말했다. 내가 퇴근할 때 의류수거함에 넣을게. 쓰레기봉투 아깝잖니. 이번 주 금요일 5시에 꼭 이 집에 들러요. 제발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5시가 되기까지 30분이 남았다. 아직 시간은 있다. 이 운동화를 신으면 집이 다시 정말로 보이게 되는지 그 정도는 확인해도 괜찮을 것 같았다. 선미는 하얀 운동화에 조심스레 발을 넣었다. 아주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선미는 마을버스에서 내려 파란 대문집이 있던 곳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학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맞은편에서 무리지어 내려왔다. 선미는 여전히 교복을 입은 채 핸드폰만 손에 쥐고 있었다. 길 중간에서 파란 대문을 발견한 순간 선미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낡은 운동화를 신었을 때 보이지 않았던 그 집이 눈앞에 똑똑히 보였던 것이다. 선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문을 조심스럽게 밀었다. 잠겨있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야 초인종부터 눌러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미는 잔디가 깔린 널찍한 마당에 섰다. 현관으로 이어진 낮은 돌계단 옆에 빨간 우체통이 보였다. 우체통이 왜 이런 곳에 있을까? 대문 안에 있는 우체통에 집배원이 어떻게 우편물을 넣는단 말인가? 선미는 자주색 벽돌로 지은 2층 집을 올려다봤다.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 막내 돼지가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만든 집 같았다. 빛바랜 벽돌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바깥에서 봤을 때처럼 2층에는 창문이 하나도 나 있지 않았다. 선미는 현관을 향해 속삭이듯 말했다. 할머니, 계세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선미는 돌계단을 올라 현관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다. 현관 역시 잠겨있지 않았다. 선미는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다. 크기만 다를 뿐 똑같이 생긴 하얀 운동화 세 켤레가 바닥에 나란히 놓여있다. 선미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언제라도 도망칠 수 있도록 현관문은 활짝 열어두었다. 저기 안에 누구 계세요? 할머니! 이쪽으로 걸어오는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선미는 현관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험상 굳게 생긴 남자라도 나타나면 잽싸게 도망칠 생각이었다. 하지만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하늘색 셔츠와 남색 바지로 된 교복을 입은 잘생긴 남자아이였다. 아이가 선미를 보고 외쳤다. 드디어 왔구나! 프롤로그. 남자는 파란색 대문을 유심히 바라보다 안으로 들어갔다. 마당에서 남자를 기다리던 할머니가 물었다. 아, 잘 보여? 여부가 있겠습니까? 성북동까지 테스트 완료. 남자가 장난스럽게 휘파람을 불었다.
할머니는 그제야 마음이 놓인다는 듯 빨간 우체통에 쌓인 먼지를 걸레로 힘차게 닦았다. 아휴, 이제 얼추 끝난 건가? 네, 새 책들이랑 게임기도 사다 놨고 DVD도 최신용으로 싹 갈아놨고 음식도 뭐 오케이 다 된 것 같아요. 아, 이번에는 진짜 어떤 손님들이 올지 긴장이 되네요. 남자는 낄낄거리면서 앙상한 두 손을 마주 비볐다. 할머니는 가늘게 뜬 눈으로 높은 담장을 올려다봤다. 아, 이번에는 생각보다 빨리 열렸어. 저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아, 힘든 아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겠지. 할머니는 남자의 옷차림을 보고 혀를 찼다. 아이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경망스러운 그 옷은 바뀔 생각을 안 하네. 아이, 또 타박이시네. 나이 들었다고 이런 옷을 못 입는다는 법은 없어요. 제가 누님보다 10년은 더 젊어 보이는 건 다 이런 센스 있는 의상 덕분이라고요. 할머니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그래, 그래. 뜻하기 전에 얼른 그 운동 하나 벗어. 남자는 할머니를 향해 한쪽 팔을 점잖게 내밀었다. 들어가서 와인이나 한잔하시죠. 시간을 건너는 집, 8월. 선미는 신발장에 든 하얀 운동화를 바라보았다. 운동화는 이틀 전부터 선미의 눈높이에 정확히 일치하는 칸에 놓여 있었다. 아빠에게 운동화에 대해 물어본다는 걸 오늘도 잊어버렸다. 다음 달이면 선미의 생일이다. 아빠가 미리 준비한 생일 선물이거나 계약 축하 선물일 것이다. 운동화는 하얀 가피에 하얀 끈, 심지어 밑창까지 하얀색이었다. 상표도 발 사이즈 표시도 없다. 선미는 운동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엄마를 보러 지겹게 드나드는 병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틀 전 선미는 새 운동화를 꺼냈다가 신발장에 도로 집어넣었다. 그리고 언제 빨았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 때 묻은 운동화를 신고 학원에 갔다. 하지만 오늘은 새 운동화를 신어보기로 했다. 선미는 하얀 운동화를 꺼내 현관 바닥에 내려놓았다. 2학기가 시작되는 첫날이다. 낡은 운동화보단 새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가고 싶다. 유명한 상표면 더 좋았겠지만 이 운동화도 어쩐지 싸구려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선미는 운동화를 신고 제자리 걸음을 걸었다. 발에 딱 맞는다. 뒤꿈치 부분이 까슬하지도 않다. 치, 상자에라도 좀 담아주지. 선물을 이렇게 주는 사람이 어딨어? 하지만 선미도 알고 있다. 아빠한테는 지금 운동화를 예쁘게 포장할 여유 따위는 없다는 것을. 마을버스에서 내리자 더운 바람이 얼굴에 불어닥쳤다. 승객들로 가득 찬 버스 안에서 발을 밟히지 않으려고 가진 애를 썼다. 신발장에 아무렇게나 집어넣었을 때가 무색하리만큼 지금은 운동화를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 오른쪽 길 모퉁이를 돌자 쭉 뻗은 길이 보였다. 길 양옆에는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고급스러운 주택들이 띄엄띄엄 늘어서 있었다. 이 길을 따라 10분 정도 걸으면 가원 여자고등학교 후문이 나온다.
소미는 엄마 생각을 억지로 떨쳐버리며 씩씩하게 걸음을 옮겼다. 발이 어찌나 편한지 집에 있는 낡은 운동화는 당장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운동화를 내려다보며 걷던 선미는 길에서 있던 할머니와 부딪힐 뻔했다. 선미는 놀라서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반가워요, 학생. 선택받은 걸 축하해요. 잠깐 들어왔다 갈래요? 벌써 한 친구가 와 있는데. 선미는 할머니 등 뒤에 선 파란색 대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담장이 얼마나 높은지 안에 있는 저택은 2층만 간신히 보였다. 이상하게도 창문이 하나도 없었다. 담장은 흔히 볼 수 있는 자주색 벽돌을 쌓아서 만들었다. 매끈한 회색 시멘트나 고급스러운 황토색 벽돌로 만든 다른 저택들의 담장에 비하면 훨씬 소박한 분위기다. 다섯 달 동안 똑같은 길을 다녔는데 이런 집을 본 기억은 없다. 뭔가 깨름칙하다.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학생이 맞아요. 그 운동화를 신었잖아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걸 보니 치매에 걸린 노인 같았다. 하지만 그렇게 단정짓기에는 할머니의 외모가 너무나 단정했다. 얼굴 곳곳에 팬 주름은 미소 띤 인매와 어우러져 온화한 분위기를 풍겼고 새하얀 머리는 깔끔하게 틀어 올려져 있었다. 베이지색 민소매 원피스에 걸친 하얀 가디건은 할머니의 마른 몸에 멋스럽게 어울렸다. 선미는 또박또박 말했다. 이 운동화는요, 저희 아빠가 사주신 거예요. 할머니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갸웃했다. 과연 그럴까?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모두 네 명의 친구들이 그 운동화를 갖게 됐어요. 이 집은 그 운동화를 신은 친구들에게만 보입니다. 넷이 다 모여야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지만 잠깐만 들어왔다 가요. 함께 지낼 친구와 인사라도 나누면 좋으니까. 한여름의 따가운 햇볕이 선미의 눈을 찔렀다. 짜증이 확 하고 솟구쳤다. 잘 차려입었다고 해서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는 보장은 없다. 할머니는 선미의 마음을 알아챈 것 같았다. 겁내지 말아요, 학생. 나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 신발을 가진 친구는 엄청난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선미는 황급히 걸음을 옮겼다. 할머니가 뒤에서 발을 잡는 바람에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이번 주 금요일 5시에 꼭 이 집에 들러요. 제발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기회요? 할머니는 선미를 간절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너희 엄마를 살릴 수 있는 기회. 선미는 할머니의 발을 뿌리치고 쭉 뻗은 길을 달렸다. 흉내 도착하자마자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신발장에 있던 그 하얀 운동화, 그거 아빠가 내 생일 선물로 사온 거지? 그렇지? 무슨 운동화? 네 생일 다음 달이잖아. 운동화 받고 싶니? 아빠의 목소리는 피곤으로 착 가라앉아 있었다. 아니, 그저껜가 신발장을 열었는데 새 운동화가 있더라고. 난 당연히 아빠가 사온 줄 알았지. 아니야? 글쎄. 선미는 얼굴을 찡그렸다. 운동화를 내려다보던 할머니의 미소 띈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아닌데.
이모님이 사오셨나? 그 아줌마가? 아빠, 지금 장난해? 끊을게. 살림을 도와주는 아주머니는 맡은 일은 빈틈없이 해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 엄마가 병원에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엄마는 좀 어떠시냐고 지나가는 말로도 묻는 법이 없었다. 그런 쌀쌀맞은 아주머니가 선미의 운동화를 사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선미는 하얀 운동화를 당장 벗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집에 갈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같은 신발을 신고 있어야 했다.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선미는 마을버스를 타기 위해 똑같은 길을 걸었다. 그 집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저렇게 새파란색의 대문을 오늘 처음 보았다는 게 다시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할머니는 이 운동화를 신은 아이에게만 이 집이 보인다고 말했다. 어이없는 소리였지만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선미가 오늘 이 집을 처음 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다. 너희 엄마를 살릴 수 있는 기회. 엄마가 아프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다. 만약 엄마가 건강했다면 손미는 그 말을 듣고 엄마가 사고라도 당한다는 뜻인가 겁먹었을 거다. 정신나간 노인의 말을 진지하게 곱씹는 건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이 집도 당연히 이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다른 주택들에 비해 허름해서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편해졌다. 선미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하얀 운동화는 선미의 두 발을 줄곧 편안하게 감싸주었다. 어? 진짜 왔네?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강민이 자영의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반갑게 말했다. 아, 저도요. 고등학생이니까 바쁠 것 같아서. 맞아. 엄청 바쁘긴 하지.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바로 학원으로 가야 돼. 9시까지 학원 수업. 끝나고 11시까지는 과외. 내년에 고3이 되면 더 정신없겠지? 자영이 놀란 듯 입을 벌리자 강민이 멋쩍게 웃었다. 너는? 몇 시까지 학원에 가? 저는 학원 안 다니는데. 이번에는 강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아, 그냥요. 인간 같은 거 들으면서 집에서 해보려고요. 뭐 그것도 괜찮지. 중학교 2학년이랬지? 집에서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학원으로 가. 선행 안 해놓으면 정말 나중에 따라잡기가 힘들거든. 자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넓은 거실에 둘만 있으려니 어색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남자 고등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는 건 처음인데다가 보기 드물게 잘생긴 얼굴이라 더욱 주눅이 들었다. 아, 맞다. 오늘 아침에 말이야, 네가 나가고 10분 정도 지났나? 새로운 멤버가 나타났어. 여자애인데 집 앞에서 할머니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도망쳤대. 도망쳤다고요? 그래, 사실 뭐 걔가 정상인 거지.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집에 덥석 들어온 우리가 이상한 거야. 할머니가 이번 주 금요일 5시에 오라고 했다는데 걱정이야. 네 명이 다 모여야 우리를 이 집에 부른 이유를 말해준다는데. 의심하는 게 당연해요, 정말. 그런데 오빠는 이 운동화 어디에서 샀어요? 응? 이거? 친구들이랑 강남역에서. 운동화 뭐 많이 파는 대형 체인점 있잖아. 거기서.
모양은 심플해서 마음에 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상표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망설이다가 일단 신어봤는데 사이즈도 딱 맞고 진짜 편하더라고. 저번도 내가 신은 게 마지막 남은 한 켤레라고 말해서 그냥 질러버렸지 뭐야. 너는? 엄마가요. 계약날 신고 가라고. 어디서 샀는지는 안 물어봤어요. 그렇구나. 현관에 우리 신발 놓인 거 보니까 꼭 커플 운동하겠다. 강민이 웃음을 터뜨렸다. 가만히 있어도 웃는 얼굴인데 입까지 드러내며 활짝 웃자 주변까지 환해지는 느낌이다. 자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랫입술만 잘근잘근 깨물었다. 저 신발을 가진 아이가 모두 4명이랬잖아. 우리 말고 나머지 2명 중 1명은 아침에 도망친 여자일 테고 나머지 1명은 누굴까? 진짜 빨리 다 모이면 좋겠다. 무슨 기회를 준다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말이야. 오빠는 그 할머니 말 믿어요? 운동화를 신은 사람한테만 이 집이 보인다는 그 말을? 어? 너는 안 믿어? 그게 도무지 말이 안 되니까. 그 할머니 말 진짜야. 아까 내가 여기 오는 길에 다른 운동화를 신어봤어. 하얀 운동화는 손에 들고 말이야. 체육 시간에만 신는 운동화가 사물함에 있거든. 그랬더니 아침에는 분명히 있었던 집이 진짜 안 보이는 거야. 와, 진짜 얼마나 놀랐던지. 그래서 얼른 하얀 운동화로 갈아 신었지. 그러면 이 집이 짠하고 나타날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다시 학교로 갔다가 이쪽으로 걸어 내려왔어. 그랬더니요? 아침처럼 집이 보였지. 신기하지? 거실이 꽤 더웠는데도 자영의 팔뚝에 소름이 돋았다. 놀랐구나? 에, 할머니의 말이 진짜일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도 안 해봤어요. 제가 여기 다시 온 건 아침에 헤어질 때 오빠가 학교 끝나고도 시간이 되면 오라고 해서. 그래서 혹시 여기 흉가 같은 건 아닐까요? 그 할머니 사람 맞아요? 강민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가? 우리가 신은 이 운동화는 저주받은 운동화고? 자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이 자영에게 얼굴을 확 들이밀었다. 나도 사람인 줄 알았지. 자영이 비명을 지르자 강민이 신나게 웃어댔다. 미안, 미안, 장난이야. 대문 앞에서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는 나도 당최 뭔 소린가 싶었어. 그때만 해도 그런 말 안 믿었다고. 근데 할머니 인상도 좋으시고 이 집도 왠지 낯이 익어서 뭐 별일이 있겠나 싶었어. 시간도 남았는데 잠깐 들어가다 나오자 그랬지. 뭐 다른 운동화를 신고 테스트해본 건 순전히 재미삼아였는데 와, 이 집이 안 보였을 땐 나도 진짜 시겁했어. 이 집이 낯이 익어요? 우리 외할머니 집이 딱 이런 주택이었거든. 저렇게 높은 담장은 없었지만. 강민은 이 집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자영은 강민을 흘금거렸다. 새하얀 피부에 살짝 처진 눈, 웃음 띈 인매, 할머니의 손자라고 해도 믿을 만큼 둘 다 다정한 분위기를 풍긴다. 아침에 왔다던 여자의 말이에요. 혹시 우리 중학교에 다닐까요? 글쎄, 할머니 말로는 아주 똑부러져 보인다고 하더라. 조금 센 스타일인가 봐. 강민이 자영의 겁먹은 얼굴을 보고 웃었다.
뭐야, 일진이라도 나타날까봐 걱정돼? 마음 푹 놔. 혹시 그렇다고 해도 이 집에서는 어림도 없어. 자기가 집주인이라도 되는 양 씩씩하게 말하는 강민을 보고 자영은 자기도 모르게 살짝 웃었다. 배 안 고프니? 아침에 할머니가 부엌에 있는 건 뭐든지 먹어도 된다는데. 강민은 재영의 대답도 듣지 않고 부엌으로 걸어갔다. 그러더니 고개를 돌리고 따라오는 손짓을 보냈다. 우와, 재영아, 여기 좀 봐. 재영은 강민과 함께 냉장고를 들여다봤다. 민파찬이 담긴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들이 차곡차곡 쌓여있었다. 냄비 뚜껑을 열자 두부가 떠있는 된장국이 보였다. 냉동고에는 피자, 만두, 아이스크림 같은 냉동식품이 가득했다. 할머니도 안 계신데 진짜 먹어도 될까요? 아, 괜찮다니까. 할머니는 아침에만 계신댔어. 자, 여기도 뭔가 있을 텐데. 강민이 냉장고 옆에 있는 원목 수납장을 열었다. 온갖 종류의 라면, 과자, 시리얼 따위가 들어있었다. 우와, 여기 짱인데? 야, 일단 흉가가 아닌 건 분명해졌네. 마트처럼 먹을 게 많은 흉가 봤어? 재영아, 우리 피자 먹자. 강민은 냉동 피자를 상자에서 꺼낸 뒤 비닐을 벗기고 전자레인지에 올렸다. 그러고는 싱크대 위에 달린 수납장에서 그릇을 꺼내고 서랍에서는 포크와 나이프를 찾아냈다. 재영은 그런 강민을 멍하니 바라봤다. 오빠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런가? 부엌이야 뭐 집집마다 비슷하잖아. 강민과 재영은 식탁에 마주보고 앉았다. 하얀 운동화를 신어야만 보인다는 이 기묘한 집보다 아침에 도망쳤다는 여자아이가 자영을 더욱 불안하게 했다. 분명히 자신과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일 것이다. 혹시 2학년이라면 자영에 대해 알지도 모른다. 혹여나 같은 반 아이이기라도 하면 정말 끝장이다. 먹음직스러운 피자를 보고 자영은 자기도 모르게 포크를 집어들었다. 점심을 다 토해버렸으니 그럴만도 했다. 재영은 오늘도 1학기 때처럼 혼자 급식을 먹고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분홍색 상자가 놓여있었다. 창가 쪽에서 종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따! 야따는 야왕따의 줄임말로 2학년 3반 박지영의 별명이었다. 야, 기약 선물이야. 열어봐. 끼리끼리 앉아서 떠들던 아이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아이들의 눈빛에는 상자에 대한 호기심과 자신이 얕다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재영을 안쓰러워하는 아이도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새로운 얕다가 되기 싫다면 그런 마음은 깊숙이 감춰두어야 했다. 중훈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차갑게 꽂혔다. 야, 선물인데 왜 꾸물거려? 열어보라고. 종은 옆에서 있던 세은이 자영에게 걸어왔다. 세은이 자영의 어깨에 손을 얹고 활짝 웃었다. 세은의 윗니에선 철사처럼 생긴 교정기가 반짝였다. 자영아, 쫄지 말고 열어봐. 알았지? 상자를 열지 않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다. 무엇이 들어있든 빨리 이 시간을 넘겨버리는 편이 나았다. 재영은 상자 뚜껑을 살며시 들어 올렸다. 누군가 쓰고 버린 생리대. 재영은 고개를 돌리고 점심에 먹은 것을 모두 토했다. 옆에 서 있던 세은의 운동화에까지 토사물이 튀었다. 세은이 비명을 지르며 재영의 뒤통수를 후려쳤다.
야, 나한테 토하고 난리야. 자영은 세훈을 밀치고 화장실로 달려갔다. 변기 뚜껑을 열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속을 개어낸 다음 비틀거리며 세면대 위에 섰다. 입을 헹구고 얼굴을 씻는 동안 반장과 부반장이 나타났다. 부반장은 찡그린 얼굴로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반장이 말했다. 아, 우리가 치웠으니까 얼른 들어가. 5분 있다 수업 시작이야. 부반장은 한숨을 쉬며 쓰레기통에 비닐봉지를 던졌다. 그러고는 답답해 죽겠다는 투로 말했다. 야, 너 그냥 자퇴해버리면 안 돼?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아? 자영아, 괜찮아? 왜 안 먹어? 강민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자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 천천히 먹을게요. 학교에 가기 전이면 언제나 속이 메스껍거나 배가 아팠다. 계약날인 오늘 아침에는 더욱 심했다. 화장실에 드나든 뒤에야 간신히 집을 나섰다. 평소보다 늦게 왔는데도 똑같은 교복을 입은 아이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싫은 곳이 학교였지만 자영은 날마다 제일 먼저 교실에 도착했다. 자신이 들어오는 모습을 힐끔거리는 아이들의 시선과 갑자기 싸늘해지는 분위기를 견디는 것보다 한 시간 일찍 일어나는 일이 훨씬 쉬웠다. 오늘도 학교에 가까이 갈수록 또다시 배가 아팠다. 그러다 파란 대문 앞에 서 있던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장을 멈춰 세우더니 이 집이 같은 운동화를 신은 네 명의 아이들에게만 그들에게만 모인다면서 잠깐 들어왔다 가라고 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로 들어갔을 리가 없다. 처음 보는 사람을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건 유치원생들도 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을 만큼 배가 아파진 자영은 화장실만 쓰겠다고 했고 할머니는 흔쾌히 그러라고 했다. 자영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거실에는 강민이 있었다. 오랜 친구라도 되는 것처럼 강민은 자영에게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먼저 말을 걸어주는 사람을 만난 건 정말 오래간만의 일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언제 뒤바뀔지 모른다. 자신을 아는 여자애가 나타난다면. 어? 네가 세 번째 멤버구나? 아이가 강민을 보고 멈칫했다. 눈을 찌를 만큼 긴 앞머리 밑에서 작은 눈동자가 매섭게 반짝였다. 아이는 옷깃만 검은색인 하얀 셔츠를 입고 오른손을 검은색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딱 붙는 교복 때문에 아이의 좁은 어깨와 여인 몸이 도드라져 보였다. 강민이 반갑게 말했다. 어? 너도 처음 보는 교복 입었네? 중학생이지? 어느 학교 다녀? 아이의 날카로운 눈빛이 집안을 훑었다. 할머니가 말했다. 어, 강민아, 나는 선미를 기다려야 해서 이따 다시 들어오마. 네, 할머니,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아이는 현관에 선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강민이 멋쩍게 웃었다. 네, 소개부터 할까? 나는 김강민, 효문고등학교 2학년이야. 이 집에 두 번째로 들어왔지. 여기 박재영이라는 친구가 중학교 2학년 여자애인데 얘가 첫 번째로 들어왔어. 그리고 네가 세 번째야. 여자애가 한 명 더 와야 되는데 의심이 엄청 많은지 문 앞에서 도망친 뒤로는 올 생각을 안 하네. 오늘이 벌써 수요일이니까 꼭 왔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하얀 운동화를 벗고 안으로 들어왔다. 강민은 잽싸게 아이의 발 앞에 슬리퍼를 놓아주었다. 아이는 슬리퍼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거실 쪽으로 걸어갔다.
2층으로 이어진 계단을 흘깃 바라보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강민은 아이의 맞은편에 앉았다. 몇 시까지 학교에 가? 아직 8시니까 좀 더 있어도 되지? 나는 8시 20분까지는 교실에 들어가야 돼서 10분만 있다 갈 거야. 아무런 반응이 없다. 아이는 퉁명스러운 얼굴로 꺼진 텔레비전 화면만 노려봤다. 강민은 아이의 청각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시 입을 열었을 땐 일부러 또박또박 말했다. 저기 할머니한테 설명 들었지? 네 명의 멤버가 하얀 운동화를 신었고 이 집은... 아 진짜 말 더럽게 맞네. 강민이 피식 웃자 아이가 강민을 매섭게 쳐다봤다. 왜 웃어? 미안, 아무것도 아니야. 어쨌든 만나서 진짜 반갑다. 자영과 할머니가 거실로 들어왔다. 자영은 새로운 아이를 보고 놀란 눈치였다. 할머니가 말했다. 자영이도 이수랑 인사해라. 오늘은 마음을 열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할머니는 자영의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다시 밖으로 나아갔다. 강민이 말했다. 내 옆에 앉아, 자영아. 야, 세 번째면 뭐, 너 이름이 이수구나? 성은 뭐야? 중학교 몇 학년? 아, 알아서 뭐하게. 겁나 귀찮게 하시네. 이수의 싸늘한 말투에 자영은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듯 했지만 강민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다. 오케이, 더 안 물어볼게. 이 친구는 박자영이란 친구야. 중학교 2학년이고. 아니 아까 말했잖아. 이수는 짜증이 나 죽을 지경이었다. 어제 아침 이수의 엄마는 하얀 운동화를 내밀며 사모님이 특별히 주신 돈으로 샀다고 말했다. 자기보다 15살이나 어린 여자한테 사모님이라니. 하여튼 존심도 없는 여자다. 엄마는 이수가 운동화를 신는 모습을 흡족하게 바라보며 겨울에 사모님 가족을 따라 괌에 갈지도 모른다고 했다. 괌?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다. 엄마가 괌에 가든 북한에 가든 이수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그저 그 부잣집에 가서 돌보는 재수없는 아기가 얼마나 착하고 그리고 귀여운지 모른다는 그 헛소리만 안 해주길 바랬다. 제 새끼는 버리고 튀었던 주제에 유명한 상표는 아니었지만, 아니 상표가 아예 없었지만 운동화는 꽤 편했다. 흰 셔츠에 까만 옷깃이 달린, 다른 학교 아이들이 까칠하고 놀리는 어이없는 디자인의 교복을 입고 이수는 허름한 골목을 빠져나왔다. 이수가 다니는 중학교는 경사진 길의 맨 꼭대기에 있었다. 이수는 속으로 온갖 욕을 내뱉으며 벽에 금이 쩍쩍한 연립주택들을 지나쳤다. 이 더위에 가디건까지 껴입은 할머니가 오르막길 중턱에서 이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수는 뒤를 흘게 쳐다보았다. 까치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오만상을 찌푸린 채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었다. 할머니는 이수가 가까이 오자 고개를 끄덕였다. 어서 와라. 기다리고 있었어. 할머니는 이수의 하얀 운동화를 보더니 그 운동화를 신은 아이한테만 어떤 집이 보인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다. 더위라도 먹었나? 네 아버지 일을 알고 있어. 그래서 선택받은 게 아닌가 싶구나. 내키지 않으면 오늘은 들어오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이번 주 금요일 5시에는 꼭 와주겠니? 너에게 기회를 주고 싶구나. 아, 신종 유괴수법인가? 부모를 들먹여서 아이를 꾀하는? 생전 처음 보는 할머니가 아빠를 알 리가 없다.
이수는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늘 넣고 다니는 주머니 칼을 꼭 쥐었다. 손잡이가 땀으로 미끌거렸다. 이수는 고개를 들어 긴 머리를 옆으로 넘겼다. 아, 할머니, 여시나 먹으세요. 이수는 할머니를 지나쳤고 금세 그 일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도 할머니는 오르막길 한가운데서 이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짜증이 울컥 솟아올랐다. 오늘도 헛소리를 짓거려만 봐. 가만 안 둘 테니까. 이수야, 오늘은 잠깐 들어왔다 갈래? 이수는 눈을 부릅떴다. 할머니 누구야?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네가 네 명의 아이들 중 하나라고 말했잖니. 넌 선택받은 아이란다. 이 집은 그 운동화를 신은 아이들에게만 보여.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내가 어떤 놈인지 알면 저런 헛소리를 짓거리지는 못할 텐데. 좋아. 좋다고. 할머니 그렇게 소원이라면 내가 들어줄게. 이수는 집이 비어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정신 나간 노인이 혼자 사는 그런 집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곱상한 얼굴에 키가 훌쩍 큰 고등학생이 나타나더니 멘붕아 어쩌니 저쩌니 하는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잠시 뒤에는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인 여자아이까지 들어왔다. 이수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혼란스러웠다. 예수야? 그래도 나랑 자영이가 먼저 왔는데 뭐 궁금한 거 없어? 이수는 강민의 멀끔한 얼굴을 노려봤다. 아이씨, 여기 도대체 뭐 하는 데야? 선미야, 빨리 병원으로 와. 엄마가 보낸 카톡을 보자마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선미는 교무실로 달려가 담임선생님을 찾았다. 선생님,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엄마가 안 좋으신가 봐요. 그래, 얼른 택시 타고 가보렴. 택시비는 있니? 선생님은 이미 선미의 집안 사정을 알고 있었다.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서 가. 어떻게 됐는지 선생님에게 알려주고. 선미는 교실로 돌아가 필통과 공책 따위를 가방에 닥치는 대로 쓸어 넣었다. 몇몇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선미를 쳐다봤지만 굳이 말을 걸진 않았다. 택시를 타려면 버스 정류장이 있는 큰 길까지 가야 했다. 오후 3시 주택가는 한산했다. 선미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정류장 쪽으로 뛰었다. 하얀 운동화는 할머니를 처음 만났던 월요일 이후로 신지 않았다. 파란 대문의 2층 집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이 집은 그 운동화를 신은 친구들에게만 보인답니다. 하얀 운동화를 신으면 집이 다시 나타나는지 시험해 볼까도 생각해봤다. 그랬다가 집이 진짜로 보인다면?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타나 내 손목을 덥석 잡기라도 한다면? 선미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누가 그런 얘기를 믿어주겠는가? 아, 서울대병원으로 가주세요. 선미는 택시 안에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의 중인지 받지 않는다. 아빠, 엄마가 많이 안 좋나 봐. 지금 병원 가는 중이야. 아빠에게 카톡을 남긴 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 신호가 가더니 드디어 전화를 받았다. 네, 여보세요? 엄마! 대답 대신 귀에 익은 소리가 들렸다. 통증을 참을 수 없어서 터져 나오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신음. 엄마, 많이 아파? 나 지금 병원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여길 왜 와? 그 짧은 말을 하는데도 엄마는 숨을 헐떡였다. 아까 엄마가 빨리 오라고 턱했잖아. 내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택시 탔으니까 10분 정도면 도착해. 오지 마. 전화가 끊어졌다. 백미러로 자신을 흘끔거리는 택시기사의 시선이 느껴졌다. 벨소리가 울렸다. 아빠다. 선미야, 무슨 일이야? 학교에 있는데 엄마가 빨리 오라고 카톡을 보냈어. 조퇴하고 택시 탔는데 또 갑자기 오지 말래. 목소리 들으니까 통증이 심한 것 같아. 정신이 없는 모양이다. 어디쯤 왔니? 대학로. 기사 아저씨한테 차 돌려달라고 해서 학교든 집이든 돌아가. 아빠가 간병인 아주머니랑 통화해볼게. 오늘 병원 들릴 거야? 그래야지. 퇴근하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주에도 학원에서 엄마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지만 엄마는 기억하지 못했다. 항암제의 독성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누가 분명히 말해주면 좋겠다. 기사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저기 학생, 병원 쪽으로 가는 거 맞아? 설거지를 하던 아주머니가 선미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일찍 왔네? 에, 그렇게 됐어요. 선미는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하얀 운동화를 보고 숨을 멈췄다. 제가 쓰레기통에 넣어놨는데 왜 꺼내셨어요? 너무 새 거라서. 정말 버리는 거야? 대답이 없자 아주머니가 말했다. 내가 퇴근할 때 의류수거함에 넣을게. 쓰레기봉투 아깝잖니. 이번 주 금요일 5시에 꼭 이 집에 들러요. 제발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5시가 되기까지 30분이 남았다. 아직 시간은 있다. 이 운동화를 신으면 집이 다시 정말로 보이게 되는지 그 정도는 확인해도 괜찮을 것 같았다. 선미는 하얀 운동화에 조심스레 발을 넣었다. 아주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선미는 마을버스에서 내려 파란 대문집이 있던 곳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학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맞은편에서 무리지어 내려왔다. 선미는 여전히 교복을 입은 채 핸드폰만 손에 쥐고 있었다. 길 중간에서 파란 대문을 발견한 순간 선미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낡은 운동화를 신었을 때 보이지 않았던 그 집이 눈앞에 똑똑히 보였던 것이다. 선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문을 조심스럽게 밀었다. 잠겨있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야 초인종부터 눌러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미는 잔디가 깔린 널찍한 마당에 섰다. 현관으로 이어진 낮은 돌계단 옆에 빨간 우체통이 보였다. 우체통이 왜 이런 곳에 있을까? 대문 안에 있는 우체통에 집배원이 어떻게 우편물을 넣는단 말인가? 선미는 자주색 벽돌로 지은 2층 집을 올려다봤다.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 막내 돼지가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만든 집 같았다. 빛바랜 벽돌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바깥에서 봤을 때처럼 2층에는 창문이 하나도 나 있지 않았다. 선미는 현관을 향해 속삭이듯 말했다. 할머니, 계세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선미는 돌계단을 올라 현관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다. 현관 역시 잠겨있지 않았다. 선미는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다.
크기만 다를 뿐 똑같이 생긴 하얀 운동화 세 켤레가 바닥엔 나란히 놓여있다. 소미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언제라도 도망칠 수 있도록 현관문은 활짝 열어두었다. 저기 안에 누구 계세요? 할머니! 이쪽으로 걸어오는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선미는 현관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험상 굳게 생긴 남자라도 나타나면 잽싸게 도망칠 생각이었다. 하지만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하늘색 셔츠와 남색 바지로 된 교복을 입은 잘생긴 남자아이였다. 아이가 선미를 보고 외쳤다. 드디어 왔구나!